올해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된다면 이번 대회부터 단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도 메달 수상 이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축구 등 단체 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대체 복무가 가능했습니다.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방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